이슈 주제를 정해 각 자치구의 정책을 비교하는 코너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피해야 하는 곳, 민방공 대피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피소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또 비상시에 언제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개방돼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그럼 대피소 지정부터 관리까지 그 운영 실태는 어떤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서울 마포구현 주택가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대피소 안내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는 대피소. 주차장 입구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궈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국민안전처가 만든 재난안전 어플리케이션을 켜고 또 다른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알려준 주소는 마포구 동막로 281 직접 걸어와 봤는데요. 정보대로라면 이곳에 대피소가 있어야지만 이곳은 공사장 한복판입니다. 공사로 인해 1년 전부터 출입이 통제된 곳인데 이곳에 대피소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 실제 대피소는 공사 현장 맞은편에 있고 해당 자치구 담당자는 정보가 잘못 표기돼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상에는 그렇게 뜨네요, 선생님. 그 지금 잘못돼 있는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국민안전처하고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로구의 한 지하보도 역시 대피소로 지정돼 있지만 출입구가 막혀 있습니다. 지하보도 화재 사고로 인해 지난해부터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것. 지자체가 대피소 해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대피소 안내판이 붙여져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물 외벽에 붙여져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건물의 경우 어디를 둘러봐도 안내 표지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내로 들어와 보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덩그러니 안내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거기 있어 거지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누가 붙인 거야. 그걸 거기 나와서 나와서 붙인 거야. 자기네가 알아서 그거 붙인 거야. 정부가 지정한 민방공 대피소는 전국적으로 2만 2천여 곳. 관리는 하지 않고 지정만 해둔 대피소가 비상시 재구시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과 달리 잘 관리되고 있는 비상대피소도 있습니다. 파주 접경 지역에 위치한 민방공 대피소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이 대피소는 접경지인 만큼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폭격을 견딜 수 있는 방풍문이 설치돼 있고 내부에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과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피소 내부의 한편에는 이렇게 라디오와 방독면, 응급 물품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기가 끊겼을 경우를 대비한 비상발전시설, 그리고 비상조명과 소화기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대피설이나 이제 이런 관리를 위한 시설비, 이런 운영비 이런 지원을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관리라든지 청소 이런 것들은 마을 주민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네,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한편 이곳은 대피소 이외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공간을 주민들이 다목적실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주민들은 이곳에서 난타와 스포츠 댄스 등을 배우기도 하고 각종 모임도 갖습니다. 시골 마을에 만들어진 대피소가 문화시설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만약에 뭐가 터졌다 하면은 그래도 여기 공간이 있잖아. 쉬는 시간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좋고. 이처럼 정부가 지원해 만든 접경지역 비상대피소는 전국에 190여 곳. 엄격한 기준과 체계적 관리 속에 대피소로서의 기능은 물론 그 이상의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은 국민 개개인이 대비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대피소를 지정하고 안내하는 건 당연한 책무일 겁니다. 그런데 어렵게 찾아간 대피소가 공사장 한복판이거나 폐쇄된 곳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국가 공무원이 만들어낸 또 다른 재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난을 피하기 위해 찾아간 대피소가 국민들에게 또 다른 재난을 입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치구의 모든 정책이 주민을 향해 가장 높게 업되는 그날까지 천서연, 송지연의 업앤다운이었습니다.